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저 오늘 이른 아침에 개천가 나왔어요. 와, 낮에 다닐 땐 몰랐는데 달맞이 꽃이 엄청나게 많네요. 지금은 달맞이 꽃이 이렇게 피어가지고 노랗게 잘 보이니까 보이네요, 얘가. 달맞이 꽃, 안성천 변에 달맞이 꽃 엄청 많아요. 부지런하신 분은 뜯어가세요. 근데 제가 오늘 나온 목적은 쑥이에요. 여기 개천변에 풀 다 베어가지고 새로 나오는 것들 중에 쑥이 너무 연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. 이 8월달에 쑥전을 한번 해먹어보려고요. 와,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. 보여드릴게요. 이거 보세요. 세상에, 쑥. 와, 봄 같아요. 저 이거, 와, 뜯는 느낌도 굉장히 연한데요. 이거 뜯어서 전해 먹어볼게요. 아, 이 8월달에 이게 쑥이, 저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. 쑥은 봄에만 먹는 줄 알았죠. 와, 어떻게 이래? 정말 들나물 생명력 대단해요. 쑥전 조금 할 거라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. 와, 아, 이 쑥향 진한데요. 아, 여기는 산 밑에까지 조기밖에 길이 없어서 차가 다니지 않는 길이거든요. 와, 이 달맞이 꽃 보이세요? 와, 세상에. 아, 키가 엄청 크네요, 달맞이 꽃이. 와, 달맞이 꽃 정말 많다. 근데 달맞이 꽃 베어져 나간 자리에 이거 보세요. 새로 나온 달맞이 꽃들. 여기 다 달맞이 꽃 새로 나와요. 에, 오늘 달맞이 꽃도 보여드리고 저 새로 나오는 연한 쑥도 보여드리고요. 부지런하면 정말 뭐 먹을거리는 다 해결돼요. 정말 이 여름에 누가 이렇게 다니면서, 아, 집 밖에 나오기도 싫잖아요. 저도 그래요, 사실. 근데 아, 이 들나물 세계는 알면 알수록 정말, 세상에. 와, 이 고들빼기. 와, 얘는 또 자리곡나물이네요. 아, 쑥 좀 봐. 와, 지금 아침 일찍이라 굉장히 싱그럽죠. 우와. 저는 지금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지만요, 저의 최종 목표는 정말 그냥 사냥초들 뜯어서 먹으면서 유유자적,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목표예요. 아직은 아니지만요, 아직은 돈을 좀 더 벌어야 돼서 일을 해야 되지만, 아, 나중에는 정말 남편이랑 이런 들나물 사냐초들 뜯어서 먹으면서 건강 지키고 그러고 살고 싶어요.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. 여러분들도 그러시죠? 욕심은 없지만 밖을 보면 안 되잖아요. 진짜 되게 연해서 그냥 똑똑 끊어져요. 너무 연해요. 요즘 이제
들나물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. 8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아마 다 새어지고 상태 안 좋아요. 벌레지도 먹고. 지금 부지런히 채취해서 드셔야 돼요. 항상 채취하실 때 벌레지 있는지 잘 보고 깨끗한 걸로만. 와, 되게 연하다. 와, 저 두 접시거리도 뜯은 것 같아요. 와, 향이 너무 좋아요. 가볼게요. 와, 아침 일찍 나가서 뜯어온 쑥이에요. 일단 너무 연하고요. 아, 향도 진짜 좋네요. 향긋해요, 쑥향이. 쑥을 갈아서 반죽을 하기도 했었거든요. 근데 저는 그냥 씹는 맛이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송송 썰어서 전을 할게요. 아, 향 너무 좋아. 아, 쑥 정말 향긋해요. 자, 이제 쑥전 반죽을 할 건데 제가 시중에 파는 튀김가루나 부침가루로 전을 해 먹어봤거든요. 저는 그냥 오리지널 이 찰밀가루에 소금 넣은 게 제일 맛있어요. 제일 담백해요. 시중에 파는 그런 조미된 가루들은 그냥 별로 맛이 있기는 하지만 제 입맛은 아니에요. 그냥 밀가루에 소금만, 소금간만 해가지고 그냥 반죽을 할 거예요. 자, 물만 넣고요. 최고 담백하고 맛있어요. 저는 들기름이 좀 들어가야 맛있죠. 쑥전이 완성됐습니다. 쑥전 여러 번 해먹었죠. 그렇지만 이 8월에 이 더울 때 쑥전 처음 먹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같은 재료를 여러 번 하는 것 같지만 그 시기마다 그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. 저희가 봄에만 먹었죠. 8월 달에 이렇게 쑥을 먹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못하고 살았거든요. 아, 근데 이 8월에도 쑥전을 제가 지금 이 향이, 쑥향이 굉장히 진해요. 저는 쑥전이 좀 쓸까봐 걱정했거든요. 안 써요. 와, 이 향이 더 진한 것 같아요. 세상에. 와, 저 솔직히 자연인은경 유튜브 하기 전에는 뭐 모르고 살았어요. 아, 아, 제가 작년 2020년 2월 달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작년에는 너무 정신없이 한 해를 보내서 제대로 못 먹어보고 지난 들나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올해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지금 먹어보고 있는 중인데, 와, 이거 쑥전 진짜, 아, 너무 맛있어. 저 이거 지금 나눠 먹을 건데요. 집에도 가져가고 동생 지금 도시락 싸다 줄 건데 요거
요거 해가지고 갖다 주려고요. 동생이 학교에 근무하거든요. 그래서 좀 싸다 주려고요. 와, 이게 봄에도 향이 이렇게 진하진 않았거든요. 근데 너무 진해, 향이. 제가 들나물을 알아보고 지금 먹어보고 있는데요. 들나물들은 거의 찬 성분이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거나 하면 설사를 할 수도 있고 약간 부작용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적당히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은데, 이 쑥은 따뜻한 성질이래요. 따뜻한 성질. 그래서 여성분들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, 쑥. 빨리 다른 사람 먹여주고 싶어. 자랑하고 싶어요, 자랑. 맛있다고. 와, 맛있다. 와, 진짜 향이 어떻게 이렇게 진하지? 진짜 쓰진 않거든요? 근데 입안에서 쑥향이 완전 굉장히 진하네요. 너무 향긋해. 와, 완전 맛있어. 향 진짜 너무 행복한 맛이에요. 와, 여러분들 한 입씩 드리고 싶어. 아니야, 배부르게 드리고 싶어. 아, 항상 저 맛있는 거 혼자 먹어서 죄송한데, 사실 저 이거 뜯으려고 아침에 일찍 6시 반에 일어나서 갔다 왔다고요. 아,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. 여러분 혹시 주위에 쑥이 봄부터 자라서 이렇게 세워지면 낫으로 좀 베어주세요. 그러면 거기서 연한 쑥이 떠올라오고 하거든요. 그렇게 하면 가을까지 계속 완전 추운 겨울 빼고는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와, 최고 최고. 아, 지금 또 먹고 싶은데 일단 인사는 드리고 제가 먹을게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